네, 안녕하세요. 포포드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워드프레스 보안 통계 2022년도에 나온 것을 여러 가지를 묶었더라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에 대한 보안이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홈페이지나 이제 블로그들을 제작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보안적인 게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곳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좀 통계를 것들을 합한 것 같아요. 합해가지고 37개 정도 꼭 기억을 해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두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정도에 대해서 통계들을 한번 좀 보고 여기에서 이제 보안적 이슈들을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 관리, 우리가 CMS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40% 정도에서 뭐 30%에서 40% 정도를 전체 웹사이트 정도의 수준으로 뒤에서 좀 나오지만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안 쪽과 관련된 것들만 이제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플랫폼 웹사이트의 약한90% 정도가 이제 워드프레스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체 통계는 아니고요. 전체 통계는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워드프레스가 90% 정도 CMS 이용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사실 워드프레스 이외에 딴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안 나요. 뭐 줄마 같은 경우나 뭐이 정도라 생각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공격받는 이제 CMS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킹 할 때도 저도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면 워드프레스가 이제 취약점이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웹패킹을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워드프레스의 여러 가지 취약점 사례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모이킹 프로젝트 이렇게 그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할때 진짜 웹사이트를 뭘로 이제 구축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워드프레스로 구축을 하면은 좀더 있어 보이죠. 실무하고 좀 제일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취약점들을 이제 도출하면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해커들한테 이제 가장 수입성이 높은 대상으로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이트의 35% 정도 수준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PHP 환경에 뭐 실제 개발한 것들도 있을 거고 다른 플랫폼들도 사용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워드프레스가 모든 웹사이트 중에서 35%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대상,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한 것 대상으로 공격들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여러 플러그인이나 이제 테마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취약점들을 도출이 되겠죠.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분당 한 평균 한이 정도로 공격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격이요. 물론 이제 평균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정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가 공격들이 비밀번호로 공격받는 사이트 수들이 좀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한 번이라도 좀 설치를 해보셨으면은 그 워드프레스에 로그인하는 페이지들은 쉽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구들, 취약점 도구들이나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모이킹을 한다고 하더라도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WP 로그인이라고 하는 페이지들을 한번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 관리자 로그인까지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이제 패스워드, 비밀번호나 그런 것들이 공격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공격 그 도구 중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한 것이 이제 WP 스캔이라고 하는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웹패킹 공부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우리가 MSF라고 하는 메타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곳에서도 워드프레스 취약점들의 여러 가지 공격 모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시도하는 거,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들을 알아내면은 실제 그것을 이용해서 파일들을 업로드 취약점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취약점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해킹되는 그런 워드프레스 사이트 수들을 보면 약한 500개 정도 이상의 사이트들을 해킹을 합니다.
근데 공격자 입장에서 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사실 거기에 있는 개인 정보들을 뭐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겠죠. 왜냐면 여러 사이트 정보들을, 개인 정보들을 갖고 와서 또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상은 암호화된 비밀번호일 거예요. 암호화된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돈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만약 빼왔다고 했을 때뭐 스팸이나 그런 것들 보내기에서는 돈이 어느 정도 될수 있겠지만은, 실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사이트들을 저희가 침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격 루트들을 좀 많이 보면은 다른 웹사이트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웹페이지를 이제 변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웹페이지를 변조했을 때 이제 저희가 첫 번째는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도 많이 사용을 하겠고요. 피싱 사이트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쓰는데,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목적으로, 이거를 이제 돈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킹을 하게 되면 웹페이지는 변조하는 것들은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그런 스크립트들을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랜섬웨어를 배포를 하는 목적, 악성 코드를 배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의 사이트들이 랜섬웨어들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그래서 매일적으로 이렇게 해커들,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이 워드프레스 사이트들을 해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래된 플러그인들로 인해서 워드프레스 취약점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워드프레스의 취약점의 52%는 오래된 플러그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러그인들이 약한 6만 개 정도가 벌써 이제 프리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워드프레스 그 사이트에 보니까요. 그리고 워드프레스에서 내놓고 있는 통계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워드프레스 사이트 쪽에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통계 플러그인 정보들을 보시면 6만 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요 정도예요. 예전에는 한 5만 개,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매년마다. 매년마다 한 5만 5천 개, 5천 개 정도가 계속 프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6만 개 정도. 6만 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정보들을 보시면은 버전 정보가 현재가 6점대. 이것이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요만큼이요. 근데 이제 59% 이외에 이제 한40% 정도는 이전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5.9나 5.8대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나머지에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사실 취약한 버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 쪽에, 워드프레스의 기본 이런 버전 정보들이, 예전 것들이 사용하고 있으면은 공격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코어 쪽에 발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악성 코드들이 배포를 하게 될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워드프레스에 대한 자동 공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97% 정도가 이제 자동화된 공격으로 추정된다라고 써 있고, 아까처럼 이제 WP 스캔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나 여러 가지 스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워드프레스에서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침해 대응 쪽을 하다 보시면은 많은 부분들이 한90% 이상 정도가 원래 자동화 도구로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와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실질적으로 매뉴얼 공격으로 어떤 공격 코드들이 들어오면서 침투가 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워드프레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취약점 자동 스캔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웹해킹 자체는요. 워드프레스는 이제 WP 스캔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요거는 조금 공감되지는 않아요. 가장 취약한 CMS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면은 그만큼 취약점 개수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짜 플러그인에서 해킹된 사이트 수에 있는데, 4천 개 이상의 워드프레스가 가짜 SEO 프로그램 위에서 감염이 되었다. 플러그인들이 현재는 이제 공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것들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SEO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최적화된 그러한 검색 엔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사용한 것이 SEO거든요. 근데 SEO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은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플러그인들이 공개가 돼 있고 누군가 올리는데,
이것들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도 막 만들어가지고 올리지만은 이게 범죄자들이 또 만들어가지고 올리면은 사용자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다운로드 수들이 제일 많은 것들은 이제 뭐 500만 이상, 그 다음에 뭐 300만 이상 이렇게 써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다운로드를 받은 플러그인들이 실제는 악성 코드였다. 이런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더 이제 뭐다 보지는 않을 거고, 아래쪽으로 쭉 보면은 이 공격으로 해서 2010년에 뭐 발생했고, 뭐 강타한 뭐 최악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약한 1800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수년간 랜섬웨어들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드프레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인 거죠. 이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통해서 악성코드들이 배포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랜섬웨어가 또 증가되고 같이 엮여가지고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랜섬웨어로 인해서 이제 악성코드가 배포되고 이제 피해 사례들이 뭐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규모예요. 상당히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규모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시간. 우리가 사이트를 해킹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시간 정도 미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와 있어요. 여기 유명한 연구 결과 사이트의 유축 사이트가 보안회사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격 도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찾냐라고 했을 때, 이전에도 한번 좀 보여드렸지만은 여기서 이제 최신 것만 이렇게 보면은 이스플로이트 DB입니다. 여기 보면은 워드프레스밖에 안 보여. 워드프레스 굉장히 많이 있죠. 이스플로이트 DB 쪽에서만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연도별로 보면 10월달, 9월달 거의 일주일 단위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 플러그인과 관련된 취약점입니다. 코어, 이게 그 워드프레스의 뭐 8점대 취약점, 7점대 취약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한 1년에 1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개 정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웹사이트의 최신 버전 사용하는 것을 보는데, 웹사이트 한 83% 정도만이 최신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다. 아까 이거 통계하고는 좀 다른데, 요거는 이제 전체 통계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보안과 관련돼서 찾아보니까, 실제 사이트 침해된 것들을 보니까, 이것이 최신 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근데 옛날 버전 같아요. 옛날 5.8이 현재 최신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지금 5.8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제일 많이 발생된, 해킹된 플러그인들은 요런 거다. 아까 요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스프리트 DB에 있습니다. 플러그인 취약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잠재적인 플러그인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봤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워드프레스 사이트들을 그러면 범죄자 쪽이나 아니면 보안 담당자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찾아야 하냐? 당연히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미널 IP의 그런 대표적인 오신트 서비스 제가 요즘 계속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이렇게 태그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찾다 보면은 이제 워드프레스 태그가 달린 것들이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볼까요? 우리가 워드프레스라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개수들의 사이트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찾으면은 이제 HTML 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크롤링한 페이지에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찾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들이 기재가 돼 있죠. 요게 이제 크리미널 IP 쪽에서 워드프레스 사이트라고 찾아낸 것들, 우리가 경로 정보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크롤링을 할때 경로 정보들만 보면은 워드프레스가 아닌가를 거의 대부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워드프레스 검색하시면은 이제 대문자 이렇게 소유해 가지고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태그가 달려 있는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겠죠. 제가 처음에 이제 검색했던 그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다 대부분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의 호스팅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도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스캔을 해 가지고 플러그인 취약점들이 있나, 테마 취약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판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취약한 비밀번호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로그인 페이지가 만약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무작위 대입 공격, 우리가 브루트포스 공격을 통해 가지고 그 사이트들을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만약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운영자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플러그인들, 그 다음에 최신 버전으로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에서도 이 보안적으로 감시를 할수 있는 거나 방화벽 개념의 그런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가지고 워드프레스 보안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